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학생들의 기초 학력, 기초 체력, 기초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좀 중점을 두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는데, 노력을 해도 지금 어려운 것이 여러 교육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적 여건부터 인적 여건까지. 물적으로는 대개 경기도가 외진 곳에 이 교육 수요가 상당히 더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워낙 근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택이나 좀그 교사들이 좀 제대로 교육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면에서의 좀그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순환 인사에 대한 요청도 많았고, 또이 이제 두 개로, 예를 들어서 화성, 위원님 그 지역구처럼 오산이나 화성처럼 두 개의 지자체를 함께 관할하고 있는, 특히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로 상반된, 상이한 이런 이 교육적 특성을 한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일 기초단체별 일지원청에 대한 분리 요구가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일교육청 두개 지역구, 두 예. 개 지자체를 가진 예. 시군이 몇개 있는데요. 네. 우리 교육감님의 넓으신 인맥을 통해서 그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 별표인가요? 네. 그거 고치면 되는 예, 건데 그게 행정안전부하고 이제 협의해서, 예, 이건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최선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좀 믿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예, 의회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 현장의 이제 실상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들은 학생,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 교육의 활동에 잘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이 사실은 그 선생님들께 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이 학생들의 인권 조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물론 존중받아야 됩니다만은,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 학생에 의해서 혹은 선생님들이 학생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제 부당하게 그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와도 좀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아마 준비 중인 것으로,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권 보호를 위한,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두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우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이 확대, 이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사례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아주 좀 현장 밀착형으로 좀 대응을 하자. 특히 이 가령 선생님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좀 반교육적인 아주 그이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중하게 그 침해자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권이 서야 지금 교육도 제대로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 코로나 때 우리 야외 활동 못해서 우리 학생들 체력이 많이 그렇습니다. 저하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원치 않고, 사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사에서 무슨 취소를 얘기를 하길래, 이게 어떻게 취소 사유가 되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아마 잘못된 판단으로 이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잘못을 확인하고 반도건설 입장에서는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계약서상에 일 당사자가 뭐 계약 해제 못할 것 같으면, 이행 못할 것 같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 해제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공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는 대원칙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 교육재정이 이것 때문에 절대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을 상대로 흔히 그 교육청이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예. 공정하고 규정대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제일 문제는 이제 그 남부청사가 사실은 일이 다 오기로 돼 있고 그건 매각을 하기로 되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되니까 그 남부청사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건 이제 계약 해지 이후 일입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은 그 세 가지의 역점을 두고 좀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이건 뺐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네. 우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네. 돌아가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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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며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